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냥 넘어진 거랑 넘어져서 까무러친 거랑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. 그 괜히 버티기도 그냥 콱콱 끊어진다니까. 아, 두 번 넘어졌다가는 귀에 딱지 않겠네. 아, 센터장님. 고생하셨습니다. 또 이런 날은 또 목구멍에 기름칠을 싹 해줘야 되는데. 회식하시죠.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 뭐 센터장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나? 글쎄요. 도 팀장님과 함께 저지른 살인이었어요. 네, 강건주입니다. 형준이 사건 담당 형사를 만나겠다고 했다면서. 네. 힘들게 돌아갈 거 없잖아. 나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는데. 회의실로 와. 그러니까 전정 가위가 사라진 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. 갑자기 그건 왜 궁금해진 거지? 한 번도 그때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.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진 않을까 싶어서입니다. 하긴 형사라면은 속내를 그렇게 쉽게 드러내선 안 되지. 도강훈 그 새끼 체포되고 나서 강력팀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? 아무리 사이코패스란 소문이 있어도 풍산청 에이스 형사가 지 파트너이자 계장 동생을 때려 죽였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어? 도강훈과 이상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. 근데 살해 도구에서 그 자식 지문이 나오고 둘이 싸우는 걸 목격했다는 애들까지 나오자 안 믿는 게 이상해졌지. 근데 그 자식 자기는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사람 진을 빼도 나도 나중엔 헷갈릴 정도로. 너 이 새끼 언제까지 뻗댈 거야? 네가 수첩에 적은 증오 어쩌고 하는 거 그건 네 속마음이잖아. 형준이가 그렇게 싫었던 거 맞잖아 이 새끼가! 이 새끼 진술이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어. 증거물 제출하고 바로 송치해서 사건 끝내. 어떤 가면 쓴 새끼랑 옆에 있던 종범 새끼가 다 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울 거라고 몇 번째 얘기해. 귀 먹으려? 나는 그 가면 쓴 새끼가 계장님인 줄 알았는데 형준이 병신 취급하는 건 계장님이 더했지. 사이코! 야, 이 새끼야. 야, 아실만한 양가, 아니 분이 왜 그러십니까? 양가, 화장실 좀 다녀오자. 피 좀 닦게. 아, 많이 났네. 야, 뭐해? 가서 좀 식혀주세요. 그 새끼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알아? 아무리 개또라이 짓을 해도 정색하면은 또 그럴듯해 보이거든. 원래 머리 하나는 천재적으로 좋은 새끼였어. 근데 그러면 뭐해?
인간이 아니고 괴물이라면 애초부터 소용이 없는 건데.